요추 수술 환자의 수술 후 관리 안내, 수술 후 운동.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요추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수술 이후의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운동의 목적. 운동은 수술을 전후하여 약해진 하체와 허리 근력을 강화합니다. 운동은 자세를 개선시키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며 배와 등,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통증을 감소시켜줍니다. 수술 후 운동의 일반 원칙. 모든 동작을 정확히 천천히 합니다. 처음에는 각 동작을 5회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단계적으로 10회까지 늘립니다. 각각의 동작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운동은 매일 2회씩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약간의 통증은 발생할 수 있으나 심한 통증이 오면 운동을 중단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걷기 운동부터 시작한 다음 서서히 허리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의 종류나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는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운동의 종류와 시행 방법. 허벅지 힘주기 운동. 무릎 아래에 수건을 말아서 놓고 똑바로 눕습니다. 발목을 위로 올리면서 무릎을 아래로 눌러서 10초 동안 힘을 주었다가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누워서 엉덩이 들기 운동. 무릎을 구부리고 똑바로 눕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 5초 동안 자세를 유지했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 굽히기 운동.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세운 다음 양손으로 무릎의 뒤쪽을 잡고 최대한 당긴 상태를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양측을 번갈아 가며 10회 반복합니다. 무릎 세워 다리 벌리기 운동.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두 손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사이를 천천히 벌렸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 굽히기 운동.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다리를 세운 다음 양손으로 무릎의 뒤쪽을 잡고 다리가 배에 닿도록 최대한 당긴 상태를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머리 들어 올리기 운동.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다리를 세운 다음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린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다리 올리기 운동. 무릎을 편 채로 한쪽 다리를 30도 이상 똑바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에 대해 5회에서 10회 정도 시행한 다음 반대쪽의 다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옆으로 다리 올리기 운동. 옆으로 누워서 아래쪽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똑바로 펴입니다. 무릎을 편 채로 위쪽 다리를 10cm 정도 들어 올려서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참고로 이 자세가 힘든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으셔도 됩니다. 누워서 자전거 타기 운동.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와 무릎을 구부린 채로 들어 올린 다음 자전거를 타듯이 움직이는 동작을 천천히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걷기 운동. 걷기는 수술 전후 통증으로 인해 약해진 하체와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되도록 바닥이 고르고 경사가 없는 곳에서 하십시오.
운동은 조금씩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걷다가 점차로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퇴원 후 운동 범위. 반드시 주치의에게 가능한 운동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근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은 수술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수영은 2, 3개월 후부터 가벼운 수중 걷기나 물속 체조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평영과 접영은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은 2, 3개월 후부터 하실 수 있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은 피하시고 경사가 낮은 곳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요추 수술 환자의 수술 후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